몸의 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조선무쌍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.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. 매초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원문입니다. 고문으로 되어 있고요. 번역문입니다. 몸에 익는 것을 따서 복숭아 초와 같이 만든다. 또 다른 법은 몸에가 누르게 익은 것을 한 말가량을 물에 담가 하루만 지나면 쓴 즙이 나오는데 이때 퍼내어 소금 세 대를 뿌리고 돌로 누른다. 이렇게 해서 이것이 일본 사람들이 먹는 우메보시라 하는 것이다. 여기서 매즙을 낸 후에 매실을 볕에 띄웠다가 다시 절여두는 것을 매실장아찌라 한다.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조리법입니다. 방법 1과 방법 2가 있습니다. 1은 몸에 익은 것을 따서 복숭아 초와 같은 방법으로 만든다. 이 방법이 있고요. 두 번째는 오메가 누르게 익은 것을 물에 담가 하루만 지나면 쓴 즙이 나온다. 2. 퍼내어 소금을 뿌리고 돌로 누른다. 3. 하루 밤낮 만에 매즙을 따로 항아리에 담아두면 매초가 된다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항아리가 필요합니다.